진짜 저희가 헤어진 시간이네요. 네, 정말 3개월여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오프레스텔라는 영원히 여러분들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지막 인사드릴까요? 정말... 네. 그게 아쉽네요, 마지막이. 진짜. 근데 저희는 별로 안 아쉽다, 그죠? 안 아쉽죠? 이유가 있죠. 또 형우 씨가 뭔가를 슬퍼할 예정인 거죠. 그래서 저희 리더가 발표해주세요. 더 비기닝 월드 트립 야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. 10월 9일과 10일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대체 휴일과 이런 날짜로 정했고요. 10월에 사실 거의 약 10개 정도의 페스티벌에 제의가 들어왔었어요. 그런데 저희가 그 생각을 했어요. 40분? 1시간 여러분들과 즐기고 할 바에 온전히 회사의 입장에서나 뭔가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많은 페스티벌에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당연히 회사로서는 바람직한 계획이에요. 맞아요. 근데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주셨습니다. 그분들이 정말 많은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티켓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 한 팀을 보기 위해서 먼 거리 그리고 시간을 할당해서 40분 정도의 공연을 보고 그 헛헛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냥 이 월드트리를 바깥으로 옮겨서 온전히 저희 숙변분들과 야외에서 변을 보면서 뭔가 풀스름한 자연과 함께 그리고 먹으면서 맥주로 마시면서 온전히 저희가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준비해 주셨어요. 먼저 페스티벌 신부를 준비했습니다. 제발 불러오지 마라. 그것만 빌면서 저희는 예. 열심히 준비를 또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뭔가 무대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아쉬움 반 들뜬 반으로 손을 짜고 있습니다. 돌아가시는 길 서운하지 않게 또 다른 에너지로 채우셔서 올해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 좋은 이 기운으로 마지막 곡까지 태창을 한번 이어가볼까요? 아까 장소를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네요. 장소는 저희가 정말 급하게 찾다 보니까 가장 서울 안에 있는 구역은 다 지금 모든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 이미 반년, 1년 정도 하고 있어서 수원으로 정해놨습니다. 수원 야외음악당에서 정말 어디라고요? 야외음악당인데 정확한 명칭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근데 천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비가 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한번 저희는 또 조만간 공지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벨트 한번 더 줄 수 있나요? 진짜 앙코리네요. 예,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럼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마지막 곡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더 비기닝 월드트립 모든 투어 앵콜 콘서트까지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포레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